서울 패밀리 맞둥이에요. 서울 패밀리 맞둥이고 서울 패밀리 미래입니다. 신수아입니다. 제가 정말 22살? 23살? 그때 이제 이 오빠들하고 같이 밴드 활동을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룹 사운드에서 정말 여러가지 정말 눈물 콧물 쏙쏙 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. 그래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들으셨던 노래 타이밍이라는 노래를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트로트 가수지만 그룹 사운드 출신답게 한번 팝송으로 불러보려고 해요. 제가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활동할 때는 선글라스를 낄 수가 없어갖고요. 이번에 한번 선글라스 끼고 한번 해보려고 갖고 왔어요. 괜찮나요? 네, 멋있어요. 멋있어요? 이번에는 한번 조용하게 단둘이 피아노하고 저하고 조용히 이렇게 한번 입가로 부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
그러지 마죠. 서울대 미술실은 다 이 정도 기본으로 해요. 근데 수업할 때는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깜짝 놀랐어요. 야 너만 줘 이런 거 있잖아. 너만 줘 트로트 내는데 역시 잘해요.